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가 바다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국정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우리가 바다에 주목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해양 강국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다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 국가는 번영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또 중세 베네치아, 근대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지금의 또 미국이 바다를 향해 나갔고요. 한때 강성했던 명나라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은 바다를 나가지 않고 위험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쇠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산업, 학문에까지 바다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인들 존경을 받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도 유엔 총회에서 바다에 우리들의 생존이 달려 있다라고 하신 바 있고, 미래학자 고 엘빈 토플러는 해양 개발을 정보 통신, 우주 개발, 생명 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벌써 1970년대에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바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다가 인류 활동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춘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에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고 있고 또 산소의 75%를 공급을 합니다. 또한 바다는 지구 환경을 조정하고 또 국제 교역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동해 영임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부터 광물 자원, 조력, 파력과 같은 미래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다는 그 무한한 잠재력으로 기후변화 문제, 또 에너지, 자원 위기 등 인류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미개척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작년에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2차 UN 해양 컨퍼런스에서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책임이라는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바다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다의 역할이 전통어업과 인력, 물자의 수송기능에 한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고부가가치 양식,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동력과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역시 바다의 역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바다의 또 중요성은 또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통신량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99.4%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위성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해저 케이블을 두고 전쟁 중이라는, 요거는 결국은 이 바다 해양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 역할을 해저 케이블이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 바다가 바로 외교 전략의 중심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시기 인터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양안보, 또 경제안보 등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달 3국 해양경찰이 최초로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우리나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각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고 해양 관할권은 육지 면적의 4.4배에 달합니다. 또한 유무인도서가 3,400여 개에 달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넓은 갯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뭐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저희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거꾸로 세계 지도입니다. 뭐 원래 있던 걸 제가 이제 해양정책과장 재직할 때 조금 또 손을 봤습니다만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바다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는 해양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해운산업과 항만은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해운산업은 제세계 4위 선박 보유량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 또한 그 자체가 우리나라 7위 수출 산업이기도 합니다. 22년도에 해운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50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조선, 제철, 정유 등 주요 기관 산업은 모두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 허브항만으로 기능하고 있고 광양항 역시 세계 11위의 종합항만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 수산업은 1960년대에는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이었고 오늘날은 국민 대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 주권 차원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1965년에서 75년 사이에 송출선흥과 원양어업은 파독관부와 간호사보다도 훨씬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 경제 발전에 든든한 밑받침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생선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63kg 수준으로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수산물은 지난 15년간 수출액이 350% 이상 확대되는 등 수출 산업으로의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제활력을 높일 신산업으로 해양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해양생물다양성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해양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 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관광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관광 역시 앞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과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현재 위상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은 우리 국민과 국민의 민생과 경제활력을 높일 필수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양수산 분야는 3개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40번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다시 재건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과 물류 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 구축과 자율 운항, 친환경 선박의 개발, 보급을 통해 해운 물류 신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1번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양 영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건한 국가 해양력을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여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73번은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정조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 바이오, 해양 관광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연안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국정과제 기반으로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해양수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산업은 2년 연속 수출 30억 불을 돌파했지만 국내적으로는 자원 고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는 올해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고 있으나 홍해 사태 이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류의 불안, 물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연안 어촌은 관광, 신산업 등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 생활 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민생안정, 역동경제, 지방시대와 글로벌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7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안정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탁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50% 할인 행사를 매월 시행하는 등 체감 물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서 김 가격 상승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천 모임에 가면은 아침 식탁에 혹시 김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살펴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양식이라서 김이 없더라고요. 잠깐 이제 김 가격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국내 김 소비가 지난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4년 대비 2023년 작년을 하면은 한 40%가 국내 소비가 줄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국내 쌀 소비가 한 15% 10년간 감소를 했는데 김 소비는 국내에 한 40%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제 해양수산부는 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김의 수급 불안 요소가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사실 활력을 찾은 게 이제 수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양수산부 정부의 노력 또 우리 김 생산 업체, 김 수출 업체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사실 2017년부터는 우리 수출이 수출 물량이 국내 소비보다도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2015년도에 3억 불에 불과하던 김 수출이 지난해는 약 8억 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뭐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 주변국 특히 이제 일본에서 김 수출이 상당히 불황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딱 세 나라만이 김을 생산했고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구 국가는 김은 뭐 블랙페이퍼라 해서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김을 생산하는데 일본에서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불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만 해도 김 가격이 우리나라가 제일 쌌고요. 중국보다 더 쌌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30% 정도 비쌌고 그다음에 일본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 두 배 정도 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저렴하게 김을 드시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불황이 닥치니까 당연히 뭐 우리 국경 없는 무역하에서 일본 쪽으로 이제 수출이 상당히 쏠렸고 또 최근에 뭐 뉴스에도 보시겠지만 한류 열풍을 따고 김밥 또 김스낵 상당히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김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국내 김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사실 그렇다면 김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한 6% 정도 증가를 했음에도 결국은 이제 해외 수요가 원체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 해외 공급이 줄어들면서 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는 수입 관세를 인하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중국보다도
우리 김 가격이 중국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본보다는 사실 한 일본이 우리보다 한30% 정도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일부 물량을 갖고 올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를 인하하고 또 이제 할인 행사를 개시하고 그리고 이제 김 공급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김 양식 면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수급 안정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 3월부터는 이제 일단 생산지에서 김 가격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김 수급은 상당히 이제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김은 흥미로운 게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김이 주로 생산이 되고 지금은 이제 비수기입니다. 생산이 안 되는 시기인데 아마 또 10월 이후에는 이게 또김 가격이 하락 추세가 될수 있다.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기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사실 뭐 저희들이 김을 또 생산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 내년도에 만약 일본에서 생산이 그냥 정상화된다면 김 가격이 폭락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많은 또김 양식 어가들이 김 생산을 안할 거고 뭐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또 거미집 이론에 따라서 그 이듬해 또김 가격이 다시 또 폭락 폭등을 반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김의 수출 확대 그리고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염두에 두고 김산업 육성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작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여러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달리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방사능 조사 더욱 확대하고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서 부적합 해역과 부적합 수산물의 제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 고객인 어업인과 어촌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 정책 자금 4조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양식 어가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어촌 섬 주민의 정주 여건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에 해수부 장관님의 제1호 정책과제인 연안 어촌 활력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촌과 연안을 바다 생활권으로 묶어 바다 생활권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통해 어촌의 각종 세제 지원과 특례를 강화하고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촌에 직접 찾아가서 의료, 미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섬 지역 교통 사각지대에 해서 섬 택배비 지원 등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와 사고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에 5건의 어선 전복 침몰 사고로 18분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에 어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서 어선을 포함한 해양사고 인명 피해를 2027년까지 50% 줄여나가는 강력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해안가 지역은 국가가 매입하여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국민안심 해안사업도 올해 20개소를 신규로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저기 바다에 뭐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 바다에 뭐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많다라는 기사들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적으로 해양 쓰레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해양환경정책관 시절에 2000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 9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제7차 세계 해양 폐기물 관리 컨퍼런스, 뭐 세븐스 IMDC라고 했는데 열었는데 사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양 쓰레기를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런 사실 해양 쓰레기 컨퍼런스, 해양 폐기물 컨퍼런스가 계속 이제 6차까지 미국에서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여서 저희들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그를 통해서 지금 사실 해양 쓰레기는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ODA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쪽에 저희들의 발달한 해양 쓰레기 관리 기법들 지금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저희들 국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더욱 확대해서 대폭 확대해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양 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바다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해양 수산 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수출 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미주, 유럽 등 기존의 주력 시장과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물류 센터를 확충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부터 진해, 광양, 인천까지 이르는 스마트 메가 포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 물류 생산성의 20% 확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부산항 신항 2-5단계가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항만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자동화 항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완성되는 부산항 신항과 새롭게 시작되는 부산항 진해 신항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계되는 글로벌 물류 허브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로 투입해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상 수송량 1억 톤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홍해 사태, 호르무즈 해협 위협에 대응해서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수출 기업의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해서 물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서 해운 물류 분야의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운 물류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한 트렌드는 뭐 친환경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우리 육상에도 뭐 전기차가 있고 또 자율운항 자동차가 있듯이 지금 해상의 선박들도 친환경 선박들 그리고 또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5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서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고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자율운항 선박 운항 개시를 통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선박 시대도 열겠습니다. 다음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먹거리 산업인 우리 수산업을 혁신과 개방을 통해서 미래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올해 어업 규제 120건을 해소해서 어업인 비용 부담을 약 800억 원가량 줄이도록 하고요. 스마트화와 개방으로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연어 등 품목을 생산하는 권역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60조 원의 글로벌 연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식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해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블루푸드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억 불 이상의 수출 품목은 김, 참치 두 종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굴과 전복, 넙치 등 유망 품목까지 포함해서 수출 1억 불 수산물을 6종까지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구조도 개편하겠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산물 경매 제도를 개편하는 등 유통 법령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거느리와 냉동 선어류를 시작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한 수산물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서 국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지 위주로 구축되었던 유통 가공 센터를 대도시 인근 도심에도 설립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레저 관광과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인프라 위주로
해양관광산업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 해양관광산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문체부와도 협업을 강화해서 부산,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양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부 간에 약간의 좀 사실 작년까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와서 지금은 이제 과장들 서로 과장급을 전략적 인사교류를 해서 저희 해양레저 관광과장은 이제 문체부 서기관이 와 계시고 문체부의 국내 관광진흥과장을 저희 해양수산부의 서기관을 파견 보내서 저희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신산업은 상용화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바다 시민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수산기 고교에 해양 교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단위로 이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전국의 2시간권 내 해양 문화 시설들을 구축해서 전 국민이 해양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 ODA 규모를 지난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해양수산 ODA 규모가 사실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0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5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4월에 이제 부산에서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라는 국제 행사를 지금 개최하고자 합니다. Our Ocean Conference라는 것은 이제 미국 국무부 주도로 2013년부터 이제 설립된 고위급 국가 해양 협의체입니다. 이제 주로 기후 변화 다루는 의제가 기후 변화, 해양 보호, 해양 오염, 또 청색 경제, 지속 가능업, 해양 안보 같은 해양에 관한 관련된 국제적인 글로벌 전 이슈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주최 국가에서 하나의 이제 특별 의제를 다루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메리타임 디지털리제이션 그러니까 해양 디지털화 쪽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우리 해양 경제에 접목을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일 자율 운항 선박이라든가 또 각종 선박 기자재 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미국 국무부 주도로 이제 설립된 것인데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NGO 등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던 제9차 Our Ocean Conference에 이제 제가 참석해서 10차 Our Ocean Conference를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10차이니만큼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 글로벌한 해양수산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으로 미국과 그리스 측과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해양 어젠더들을 제시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해양 영토와 어업 주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도서와 서해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무인 항공기 등 불법 조업 단속 인프라를 확충해서 어업 주권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회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바다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도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